하루 12시간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좁은 땅굴에서 일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겨우 캐낸 광물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부품의 원료가 됩니다. 스마트폰에 감춰진 아이들의 눈물을 정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한 광산. 벌거숭이 산에 폭우가 내려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일꾼 중엔 채 10살이 안 된 아이도 있습니다. 진흙탕 속에 맨발로 뛰며 허둥대는 아이에게 관리인의 질책이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캐는 광물은 콜탄으로 스마트폰 회로판의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민주콩고엔 전 세계 콜탄의 80%가 매장돼 있습니다. 콜탄 광산이 주로 반군 지역에 밀집한 탓에 아이들은 총이 아니면 삽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과 주석 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다른 광물의 채굴 현장에서도 아동노동 착취가 다반사입니다. 아이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좁은 땅굴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 겨우 끼니를 때웁니다. 마스크도 없이 매일 흙먼지를 들이마시고 채굴 작업으로 혼탁해진 물을 마시며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정작 콜탄을 판 돈은 고스란히 반군의 전쟁 자금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에선 정당한 임금을 주고 얻은 콜탄만 쓴다는 페어폰, 즉 공동무역폰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동 착취가 사라지지 않는 한 스마트폰에 새겨진 아프리카 아이들의 고통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